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매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레오파드 게코를 지금 암컷들을 지금 대략적으로다가 어지까지 해가지고 한 400마리 좀안 되고 300마리가 좀 넘게 모았는데요. 아마 올해 중으로다가 400일 넘어서 500마리를 넘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레오파드 게코들을 키우면서 지금 번식에 들어갔고 다양한 베이비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 밥 먹이는 게 일이에요. 하루 초행에 얘네들 밥만 먹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들 밥 먹이는 그런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밥을 때 이제 귀뚜라미나 밀웜을 준비를 해요. 떼짱으로 준비한 다음에 카슘젤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귀뚜라미 색깔이 잘 안 나와서 카슘젤 조금 부었는데 이렇게 카슘젤을 부은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를 들어서 애들 앞에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걸 먹이구나 하고 받아먹거든요. 받아먹는 게 정상인데 받아먹질 않네요, 이 친구. 이 수컷들은 발정기가 오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럴 때는 주지 않는 거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이 레오파드 게코들 밥 먹이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베랄빈 암컷은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산란을 최근에도 여러 개를 낳아가지고 지금 몸이 피쩍 말랐는데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먹이를 잘 줘야 돼요. 보세요. 되게 잘 받아먹죠?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레오파드 게코 영상을 올렸는데 밥 먹이는 걸 그것도 올렸다 삭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레오파드 게코 먹이 사육 그통 안에 이제 그 게코 한 마리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삭제를 했는데요. 실제로 거기 있는 건 이제 아래에서 막 부화한 레오파드 게코가 죽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파충류랑 이 포유류는 약간 다른데 파충류 중에서는 이제 같은 파충류를 먹고 사는 그런 계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푸안트리보아 같은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개코류를 주로 이제 먹이로 먹고 사는데 이제 레오파드 개코가 부화를 하다가 죽거나 이러면은 그런 아이들한테 밥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또 이제 거기에 잠깐 나와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놀랄까봐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두 번째로 난 제가 쌍욕을 먹을까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유류랑 그리고 파충류 간의 이제 사육에 있어서의 차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뭐 드래곤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서류만 먹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파푸안 트리보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우스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 같은 작은 도마뱀을 먹고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죽은 파충류 같은 아이들은 이제 아프거나 죽은 아이들은 다른 종의 먹이로서 공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 친구도 레이다. 최근 들어서 알을 좀 열심히 낳아주고 있는 아이죠. 지금 또 이제 애들이 배란이 열심히 오고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산란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어우, 밥만 먹으면 그냥 아주 흐리멍텅한 애들이 밥 주면 그냥 저렇게 좋아해요. 자, 얼마 전에 매장 레게들한테 약간 역병이 돌아서 얼마 전 아니구나 몇 달 전에 좀 돌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애들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 더 먹을래? 이 귀뚜라미를 뿌려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레기가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귀뚜라미가 배고파서 저 똥을 퍼먹어요. 그걸 또 레기가 먹어요. 그럼 애들이 항상 장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항상 밥을 주실 때는 귀뚜라미를 이런 식으로다가 피딩을 주시거나 밥그릇에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받아먹어. 자, 이 친구는 살이 너무 쪄서 밥을 먹을지 모르겠다. 어우, 잘 먹네. 보세요. 여기 겨드랑이에 뭔가 종기 같은 게 나있죠. 저걸 겨살이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겨살이 잘 찐 애들은 이제 건강하다는 거. 웃지 마, 진짜야. 저게 이제 칼슘 주머니에요. 저렇게 겨살이 찐 애들이 되게 건강하다는 거니까요. 여기 옆에서 지금 보조를 도와주고 있는 친구는 이제 현수라는 친구인데 저희 매장 옆에 푸르지오에 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이제 레미안. 아, 레미안. 네, 저희 매장에 이제 옛날부터 놀러왔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저를 좋아해요. 아, 미안하다, 얼굴 박았다. 자, 아, 예. 얘는 주인분이 몸이 꼬리가 짧다 해가지고 저한테 싸게 주신 아이인데요. 자, 먹자. 아우, 잘 받아먹어. 얘는 게다가 못생겼어. 아래 턱이 하광이 더 돌출이 돼 있어. 그래서 정이가. 자, 아우, 잘 먹어. 네 개들 밥 주다 보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아주 그냥 즐거워 죽겠어. 자, 이 친구도 골반이 뒤틀렸다고 지금 저희한테 누가 주신 거 간 아이인데 골반은 뒤틀렸지만 새끼도 잘났지, 밥도 잘 먹지, 색깔도 이쁘지. 밥 먹다가 이제 그 펜셋에 입이 찔릴까봐 좀 걱정이에요. 오케이. 어우, 얘는 암컷인데 왜 이렇게 덩치가 크냐? 거의 괴물 같았는데. 자, 밥 먹자. 오케이. 어우, 잘 먹어. 잘 받아 먹자. 왜? 자, 여기는 하이포텐저리. 아, 저 안에 있는 고급 레게들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비싼 애들도. 자, 잘 먹어. 아, 그래, 먹어라. 이 정도면 먹을 가치가 있었어. 자, 하나 더 줄까? 여기. 그래, 이런 야생성과 아니, 자, 그림자 보고 저러잖아. 야, 한 번만 더. 자. 아, 그래. 자, 얘는 벨선글로. 자, 너도 밥 먹자.
얘는 거의 그 거식 때문에 죽어가던 아이였는데 아프다고 저희한테 이제 넘겨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먹는 아이인데 우리 4개 중 상당수는 누가 죽어간 게 되게 많다. 자, 여기는 제가 아끼는 드림시클 WI. 자, 밥 먹자. 구구구구. 아이, 왜 그래. 어, 그래. 잘 먹네. 자꾸 사람 놀래키는 게 있어. 쟤는 너무 어려가지고 나중에 먹이자. 자, 하나만 더 줘볼까? 자, 여기 한 개 더 먹자. 자, 여기 있는 수컷은 이제 좀 더 자라면 이제 짝을 지을 수 있죠. 맛있겠다. 먹을래? 색깔 이쁘죠? 자, 한 개 더 먹자. 됐어. 아, 잘 먹어줘서 보기 좋아요. 자, 이 아이는 블러드 레몬인데요. 제가 최근에 레몬 중에서도 특히나 발색이 이쁜 아이들로다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여기 아이 같은 경우는 꼬리에 캐롯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몸의 색깔이 일반 레몬보다도 훨씬 진한 아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아이들만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자, 이 친구 밥을 한 번 더 좀 볼게요. 이 색깔 진짜 좋죠? 자, 마지막으로 좀 어린애들 밥 주고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떡하네, 주다 보면 즐거운 시간 중 하나예요. 자, 여기. 오케이, 아, 잘 받아먹어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바 현수도 평바 해야지. 형수는 뭐 키워? 뱀. 뱀 키워? 네. 뱀 많이 키우냐? 한 마리요. 한 마리 키워? 네. 엄마 원래 키우고 있잖아.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면 안 돼? 네. 엄마가 알고 키우고 계시잖아. 몰라요? 어, 아무튼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크레 예쁜 거 보여줄게요. 제가 키운 아이.